내년 시즌 꼬치 파이팅 독스에 합류하게 될 20살 자완 투수. 그런데 트라이아웃도 한국人選手っていうことになるとちょっとない 아이고야, 물거품이 되어버린 꿈. 야구 쪽 판이 좁다 보니까 희의 목소리를 내기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. 이 사람의 민낯을 모두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. 희망이라 믿었던 그는 왜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걸까? 10년째 현승이는 손에서 야구공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. 야구는 어떤 의미예요? 그냥 인생인 것 같아요. 그냥 없으면 저도 없어지는 것 같고, 있으면 생기는 것 같고, 살아가는 이유인 것 같아요. 야, 신발에 구멍 날 정도로 열심히 연습했군요. 야구 선수라는 꿈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현승이. 그의 인생은 온통 야구뿐이었습니다. 노력만 하면 꿈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. 그날 피칭한 거요. 너를 이제 훈련이 끝나면 항상. 항상 날마다 이렇게 뽑기를 했었어. 아이고, 24시간 내내 야구만 생각했네요. 언젠가 꼭 그라운드의 주인공이 되겠다 다짐했지만 잠시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. 아들의 미래를 걱정한 엄마의 반대 때문이었는데요. 길 가다 야구하고 싶다. 그냥 불쌍한 거예요. 저는 미안하고 불쌍하고. 그리고 다른 거는 반응을 안 했어요, 얘는. 그런데 그렇게 야구 하나만 나오면 애가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왜 그만두겠느냐. 결국 고등학생 때 다시 야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요.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. 예. 그곳에서 현승이는 바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. 한 개의 안타만을 내준 무결점 탁구였습니다. 고교 시절 5억 원의 계약금을 받고 프로에 입단한 전직 야구 선수 서 대표였습니다. 탑3 안에 들어왔거든요. 아카데미는 소다. 아, 아카데미를 운영했네요. 선수들을 위하는 사람이었어요.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. 가르치는 실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. 선수협과도 협약을 맺고 프로 선수들도 자주 찾았던 서 대표의 아카데미. 그 인기는 정말 대단했는데요. 현승이 가족은 그런 그가 은인처럼 느껴졌습니다. 못 먹고 사는 부모로서는 또 그게 문제잖아요. 야구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일본 독립야구를 딱 얘기한 게 귀에 싹 들어온 거래서.